자, 리딩 파워 기본 너희들 1강의 제일 앞에 example부터 한번 해볼게. 요거는 실제로 나와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랑 상관없이 너희는 이 지문을 가지고 이제 다른 형식으로 너희 시험에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 똑같이는 안 나오거든, 문제집이랑. 이제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해석도 하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도 살펴보고 요렇게 그냥 다 좀 꼼꼼하게 다 따져볼게. 자, 일단은 원래는 이제 뭐 주제를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장, 그런 문제로 나왔었고요. 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 when you face, 네가 뭐를 할 때, 그러는 네가 face, 직면할 때네. face는 동사로는 맞닥뜨리다, 직면하다. 뭘 직면할 때? a severe source of stress.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 요인. 뭐 source는 원천이잖아. 그래서 네가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 원천, 그런 거에 직면을 할 때, 자, you may fight back. 너는 아마 fight back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반격하는 거지. fight back이니까 도로 이렇게 싸우는 거. 네가 반격을 할지도 모르겠다. 문장이 끝났어. 그러면 우리는 뒤에 요 콤마에 동그라미를 딱 치고, 문장이 완벽하게 끝났는데 뒤에 콤마만 있어. 그러니까 뒤에 reacting 이런 거 분사 구문 있다고 오는 게 맞지 하고 표시 좀 할 수 있다. 문법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뭐 하면서 reacting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됐니? 하면서라는 분사 구문이었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이 딱 발생을 하면 너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 팍 반격 뭐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문장으로 이어져 보자. While this served your ancestors well. 자, while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를 하는 반면, 뭐를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serve를 했는 반면에, serve는 뭐, 그러니까 봉사하다, 도움을 주다, 서빙하다 이런 거잖아. 누구한테는 도움이 됐다고? 너의 ancestor 누구냐? 이거 조상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너의 조상들에게는 굉장히 잘 이것이 serve를 했겠지만, 여기서 while은 뭐뭐를 하는 반면, 뭐뭐를 했지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while은. 근데 언제요? 너의 조상들에게 이게 도움이 됐다는데 언제 뭐 했을 때? They were attacked. 그들이 were attacked니까 이거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뭐다? 공격 받았을 때네. 수동태다, 그치? 수동태라서 뒤에 by도 있잖아. 누구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A wild animal, 야생동물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진짜 옛날 옛적에 막 수렵 채집하던 그 시절 막 돌아다니다가 야생동물 만나면,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것은 뭘까? 이것이 도움이 됐겠지만 이러는데, 이런 거 항상 찾으라 그랬는데 이것이 뭘까요? 이거 아니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치? 뭔가 스트레스 요인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것이 옛날에 야생동물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그 옛날 시절의 조상들한테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 이것이 도움이 됐겠지. 맞잖아. 딱 마주치자마자 바로 뭐냐, 도망을 치든 뭐 반격을 하든 해야 되니까, 그치? 그렇게 도움이 되었겠지만 while절은 여기서 끝나고 it is less helpful today. 그것이 오늘날에는 덜 helpful하대. 그러니까 덜 도움이 된다, 뭐 그닥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네. 뒤에 조건은 있어. unless가 뭐니? if not이잖아.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you are attacked, 그러니까 네가 신체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면, unless니까 얘는 풀었으면은 if you are not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공격 당하는 게 아니라면, unless는 if not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말이야. 지금 노란색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의 뭔가 핵심 소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건가 봐. 스트레스에 바로 반응하는 거. 옛날엔 그게 도움이 됐지만 현대사회에는 그게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런다. 자, technology. 갑자기 과학기술이 나오는데, 과학기술이 makes it much easier. 이거는 우리 여기 딱 이세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감옥적어. 뒤에 있는 easier 하는 형용사가 바로 목보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진목적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과학기술이 뭐를 훨씬 더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뭐를? worse 나는 거를.
그냥 worse가 더 나쁜이라는 형용사 비교급, 그지? bad의 비교급인 거 알겠는데 우리 형용사에다 이렇게 en 달면 타동사 된다, 악화시키다 이런 뜻인 거지. 더 나쁘게 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더 쉬워지도록 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with 무엇으로요? a quick response. 이게 뭐지? 빠른 반응, 대답이나 응답, 반응이란 뜻이야. 이거 위에 있는 뭐랑 똑같은 거야, 결국? 그 reacting immediately랑 같은 거 아니냐, 그치? 이거 원래 중요한 주제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 그 지금 저 노란색은 결국 같은 거다, 그치? 뭔가 빠르게 대응하는 거 혹은 빠른 반응이라고 단어는 바뀌었지만 결국 가리키는 건 같은 거야. 자, 그럼 이런 빠른 응답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걸 더 쉬워지게 만들었대. 과학 기술이. 그 어떤 과학 기술이냐면, 그러니까 뭐 휴대폰, 이메일 이런 것들, 막 전화기 이런 것들. 뒤에 보면 나옵니다. I know, 나는 알아 이런 내용을. I have been guilty. 내가 죄의식 느꼈던 거. Guilty는 원래 죄가 있는, 유죄인 이런 뜻이고, 그래서 죄의식 있는 뭐 이런 거잖아, 그치? 내가 죄책감을 느꼈던 거 나 알아. 죄책감 있는 뭐 이런 거지. 뭐에 대해서? Over responding too quickly. 이것도 다 똑같은 표현이네. 이거 뭐 하는 것? 너무 빠르게 응답하는 것, 반응을 보이는 것. 이거 계속 노란색 같은 거다, 그치? 너무 빠르게 to people, 사람들에게 내가 응답을 한 것. 근데 on email, 이메일로. In particular, 특히 말이잖아. 특히 이메일로. In a harsh tone. 어떤 톤으로? harsh 뭐 혹독한, 아까도 다른 거 아니었구나. 가혹한, 혹독한인데 좀 너무 가혹한 톤으로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톤은 어조를 말하는 거겠지. That only made things worse. 이건 뭐 하는 거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혹독한 어조 이 말이겠지. 뭐 이것도 이제 made 뒤에 목적으로는 things고 이 worse는 목보라서 형용사 bad의 비교급.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저 나쁘게 만들 뿐인 그런 harsh한 어조로, 좀 혹독한 어조로, 특히 이제 이메일에서 사람들한테 너무 빠르게 막 답장 보내고. 왜냐면 이런 과학 기술의 발달로 그게 가능해졌잖아, 그지? 소식 듣고 바로 답장 보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 느꼈던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자, 그러더니 the more something causes your heart. 이거 무슨 구문이야? 최근에도 했는데 이거 뭐지? 더 플러스 비교급 주동. 더 플러스 비교급 주동. 더비 구문이네. 이런 거는 좀 체크해놔야지. 뭐 할수록 더 뭐해지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the more something, 더 많이 something이 cause를 할수록, 주어 동사, 그치? 무언가가 cause는 야기시키다인데 목적어를 목보하도록 야기시키는 거야. 오형식 동사로 쓰였구나. 이런 것도 좀 체크할게. cause의 목보는 당연히 to 부정사꼴로 써야 돼. 그래서 뒤에 to race라고 쓴 거지. 그러니까 무언가가 너의 심장을 막 뛰게 만든다면, 더 많이 뭐 흥분하게 만든다면 이 말이겠지. 환하게 만드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무언가가 너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이렇게 만든다면, 그러면 the more important. 여기서는 비교급이 더 more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more important까지가 더 플러스 비교급이고 it is가 주동인 거지. 그거 더 중요합니다 이랬는데, 근데 여기 주어인 is은 사실 또 가짜 주어. 뒤에 있는 two step, 얘가 또 진주어네. two step back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플러스 얘는 important의 비교급이라서 more important까지였어. 얘는 요거가 비교급이고, 더 플러스 비교급 주동, 더 플러스 비교급 주동. 특히 뒤에는 또 주동할 때 주어는 가주어, 뒤에 to 부정사가 진주어. 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step back은 한 걸음 물러서는 거지. 근데 뭐 하기 전에요? before speaking or typing a single word. 말하거나 또는 이렇게 타이핑 자판치기 전에야. a single word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말을 내뱉거나 혹은 한마디 이렇게 치기 전에 일단은 잠시 물러서는 거. 잠시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this will give you time. 이것이 너에게 줄 겁니다. 항상 이렇게 이것이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뭘까 생각해 보라 그랬어. this는 주로 앞문장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 굳이 찾아 써라 그러면 two step back before speaking or typing 이거 아니겠어, 그지? 어떤 말을 내뱉거나 타이핑을 하기 전에 잠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이것이
줄 거야. 뒤에 너에게는 간접 목적어고 time을 얘가 직접 목적어다. 그렇지? 사형식 동사 give로 쓰였네. 이것이 너에게 시간을 줄 거야. 시간 뒤에 to 부정사는 항상 시간을 꾸미죠. 뭐뭐를 할 시간. 이렇게 형용사적 문법으로 쓰이는 거죠. 뭐 할 시간이요? think things through. 뭐뭐를 think through 할 시간이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야. think through는 전체적으로 쫙,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다거든. 그러니까 상황들을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and find를 할 그런 시간이요. 그러니까 요 and는 find하고 앞에 있는 think 요 두 개 연결해. 둘 다 그러니까 요 to에 걸려 있는 거지. think를 하고 find를 할 시간. 됐어? 자, 그리고 뭘 찾을 시간이요? a way, 방법이요. 뭐 그 방법은 또 to 부정사가 늘 또 이렇게 앞에 방법 꾸미잖아. 그치? 뭐뭐를 할 방법이요. 뭐를 할 방법? deal with the other person.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룰 뭐 그러니까 좀 대접할, 대접은 좀 웃기고 이렇게 대할 이러면 되겠다. 다른 사람을 대할. 근데 in a healthier manner이니까 더 건강한 방법으로. manner는 S 안 붙으면 방법이나 수단이죠. 그러니까 더 건전한 방식으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좀 대하는 그 방법을 찾을 시간. 생각을 하고 찾을 그런 시간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갑자기 막 급하게 바로 반응, 응답 이거 별로 안 좋아 이 얘기인 거 알겠지? 주제는 되게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기 전에 바로 응답을 하기 전에 바로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잠깐 시간 좀 가져 하는 게 이 글의 주제였어. 뭔가 스트레스 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너무 빠르게 반응하지 마. 주제 명확하게 나왔고요. 두 번째 가보자. 자, 이제는 practice 1. 자, 요거는 a reporter's job, 기자의 일은, 뭐 이렇게 시작해. 기자의 일은 is, 뭐뭐입니다. 뭐 하는 것이다? to present 하는 것입니다. present는 동사로는 이거 선물아이잖아. present, 아이고 present 이랬다. 발표하다, 제시하다, 주다야, 주다. 쉽게 말하면. 주는 거,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 물론 보호로 쓰였기 때문에 얘는 to 부정사 아니라 동명사로 써도 되겠다, 그치? presenting 써도 당연히 되겠죠. 자, 기자의 일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A balanced story. balanced라고 PP를 써야지 균형 잡힌 밸런스 된이라는 수동의 의미죠. 균형 잡힌 그런 story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사를 또 story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균형 잡힌 기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자의 일입니다. 자, as you read, listen to and watch the news. 요까지가 이제 as 절이고 요런 as는 when으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를 할 때. 그러니까 네가 읽고 듣고 그리고 볼 때. 여기 있는 이 동사들은 목적어가 동일해요. read하고 listen to하고 watch하는 건데 다 뭐를. 목적어는 뒤에 나오네. the news를. 그쵸? news를 읽거나 뭐 아니면 듣거나 혹은 뭐 TV에서 보거나 할 때. 자, 그럴 때 you may notice. 너는 알아차릴 수도 있어. notice, 주목할 수도 있어. 뭘? stories, 기사들을. 그 기사들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대신에 어떤 기사들이요? you think are biased. 그러니까 이거 관계대명사절 안에서도 you think 같은 이런 삽입구절이 들어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이 말이야. 네가 생각하기에 이 대신 지금 이 기사들을 가리키지. 그래서 이 기사들이 주격 관계 대명사고 그래서 동사는 are 쓴 거야. 요 대시 가리키는 게 stories라는 복수네. 그래서 이 that 그거의 동사는 are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you think는 그냥 삽입구절. 그러니까 네 생각에 네가 생각하기에 그 기사들이 어떻다고요? 편향적이다. biased 하는 거는 편향적인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편향적인 그런 기사들을 아마 노티스 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런 거 주목하게 될 수도 있어. 네 눈에 띌 수도 있어. 이 말이야. 신문을 신문뿐만 아니라 어떤 기사 같은 걸 보다 보면. 자, 그러면 one of the forms 형식들 중에 형태들 중에 하나가 지금 주어다. 그렇지? 항상 one of 그러면 뒤에는 복수형 명사를 써야 돼서 일단 forms를 썼는데 잠깐. 근데 그 형태를 지금 관계 대명사절이 꾸며. 근데 그냥 which가 아니라 in which인 거 좀 주목할게. 이런 거는 항상 시험 대비해서도 잘 봐놔야 돼. 얘 왜 그냥 which가 아니라 in which이지? 왜냐하면 선행사인 그 형태라는 걸 뒤에 여기 관계대명사 전에 넣어볼게. 편향이
발생합니다. 어떤 형태로잖아. 그러니까 이거 뒤에 사실 이렇게 쓰였을 거야. In the form, 그 형태로, 그 형태들로, 그런 형식으로 할 때 전치사 in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in 하고 the forms니까 the forms는 관계대명사 그래 which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뒤에 남아있던 in도 뒤에 남아도 되지만 걔도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in which야. 그러니까 뒷문장은 이렇습니다. 편향이 발생합니다. 얘가 주어고 얘는 동사야. 편향이 발생합니다. 그 형태로 in the forms. 그래서 in which가 앞으로 나간 거였대. 그럼 우리는 해석할 땐 이렇게 해야지. 편향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들 중에 하나는 됐어? 편향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들 형식들 중 하나는 is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 그러니까 지금 주어는 저기 제일 앞에 있던 원이 주어라서 뒤에 is 동사 수일치도 이런 거는 좀 봐줄 수 있겠죠. 원이 주어라서 동사는 is. 아 그리고 occur은 나올 때마다 쌤 얘기하는데 얘 자동사라서 수동태 못 쓴다 그랬지. 시험에는 꼭 이렇게 나오는데 또 is occurred 뭐 이렇게 발생된다 뭐 이런 식으로 수동태스럽거든 약간 또 느낌이. 근데 이렇게 쓰면 무조건 땡이요 occur 발생시키다라는 타동사가 아니야. 목적어 안 가져. 얘 원래 자동사라서 수동태 불가야. 근데 시험에 종종 이렇게 be occurred에 이런 식의 형식으로 자꾸 시험 문제 냅니다. 이거 불가능. 자 편향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 근데 그 형태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Leave one side out of an article 하는 것이죠. 이랬어. 자 leave A out of B 하면 A를 B에서 제외시키다 이런 뜻이야. Leave A out of B. A를 B에서 제외하다. 자 그러면 그 방법 중 하나, 그 형식 중 하나는 one side를 기사에서 배제하는 것,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one side는 그러니까 한쪽 편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편이 있으면 반대편이 있을 거고 양쪽 편 이야기가 다 이렇게 나와야 균형 잡힌 기사일 텐데 한쪽 편은 완전 그 기사에서 제껴버리는 거. 제외시켜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편향이 발생하는 한 가지 방법이래. 자, or. 그러니까 여기서 or은 그냥 기사 한 개 또는 1년의 기사들 이거네. 기사 한 개라든지 아니면 시리즈로 막 이렇게 기사가 쭉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기사들에서 요쪽 편 이야기는 요쪽 편 입장은 아예 빼버리는 거지. 그것도 over a period of the time이니까 어떤 특정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그런 기사들 혹은 기사 한 개에서 one side는 빼버리는 거 이런 방식으로 편향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뉴스 기사의 편향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뭐 하는 거다? Ignoring, 무시하는 것이죠. Facts를. 근데 어떤 fact요? 요런 fact요. 오, 이거는 대시 관계대명사야. Fact 꾸며주는데 참고로 요 대신 지금 앞에 보니까 선행사가 복수네. Facts라는 복수라서 이 대도 그럼 복수 취급하니까 뒤에 동사 봐라. Tend가 아니라 tend라고 복수형 동사 썼습니다. Tend to 뜻 알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잖아. 자 그럼 뭐 하는 경향이 있는 팩트요? Disprove. Disprove는 너희들 prove가 증명하다인 거 알지? Disprove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증명하는 거야. 즉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논박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지. 틀렸음을 증명한다라는 뜻이야. 뭐를? Liberal 또는 conservative claims를. 자 요거는 liberal 하는 거는 진보적인 자유로운 이런 뜻이거든. 그럼 conservative는 보수적인이야. 그러니까 진보적인 주장 혹은 보수적인 주장 그러니까 뭐 정치적 성향에서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보 측에서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또 보수 측의 주장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진보나 또는 보수의 주장을 논박하는 경향이 있는 팩트들 이런 팩트들이라든지 아니면 or 하고 다시 요 대시랑 똑같아. 관계대명사 대시야. 그러니까 역시 얘도 이 팩트 꾸며줄 거야. 아니면 support 하는 그런 팩트들. 요거는 이제 반대다 그지? disprove의 반대로. 이건 아니 지지하는 거야. 뭘? 그 진보적인 혹은 보수적인 그런 신념을 지지해주는 그런 팩트들. 그러니까 그런 팩트는 무시를 하면서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사에 여러 가지 팩트들을 다룰 텐데 그 팩트 중에는 요거는 진보 측에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팩트인데 혹은 요거는 진보 측에서의 어떤 신념을 더 강화시켜 줄수 있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팩트인데 막 그런 팩트를 빼버린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요런 빼버리는 방식 생략을 통해서 뉴스 기사가 좀 편향될 수가 있구나 하는 이야기 지금 하는 거다. 자, 바이어스는 요게 편향이라는 단어야. 편향은 그런데 by 뭐에 의한 편향? omission이 생략이잖아.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언급했던 설명했던 바로 그 상황이야. 생략에 의한 편향은 그러니까 이쪽 측의 어떤 관련된 팩트를 빼버리는 방법, 이러한 방식을 통한 편향은 can occur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도 occur 우리 봤었어. be occurred 하면 땡이라고 얘기했었대. 발생시키다 아니기 때문에 발생되다라고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이런 편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either within a story or over the long term, 우리 either A or B 알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더라?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데이. 둘 다는 both A and B고, either A or B는 둘 중에 하나래. 그러니까 within a story 하면은 그 기사 내에서, 한 기사 내에서나 아니면 over the long term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 말이잖아. As a particular news outlet reports, one set of events but not another. 이런 거야. 어떤 특정한 뉴스 아울렛이 뉴스 매체가 리포트를 하는 것처럼, 이거는 처럼이나 대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리포트는 보도하다, 보고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사가 보고하는 것처럼 보고할 때 해도 되겠다. 접속사 S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뉴스 매체가 보도를 한대. One set of events. 어떤 이벤트 사건들의 한 세트를 보도를 하는데 but not another. Another 세트는 보도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뭔가 하나를 빼버리는 생략에 의해서 이 편향이 발생하는 상황들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럴 수 있으니, 이런 생략에 의한 편향적인 기사라는 게 실제로 있을 수 있으니, to find instance of bias, 이런 편향의 예시들을 찾기 위해서는, instance가 example하고 똑같지요. 이걸 찾기 위해서는 다시 omission에 의한 편향, 아까도 봤지만 생략에 의한 편향이야. 이러한 이때까지 쭉 설명했던 이런 생략에 의한 편향, 그것의 예시를 찾으려면 찾기 위해서는 갑자기 명령문 나와. Be aware of. 뭐 해라? 인식해라, 인지해라. 이걸 좀 알아라 이 말이야. Be aware of는 뭐뭐를 인지하다, 인식하다야. 그러니까 know 한마디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기는 to 부정사 이거를 하기 위해 이랬으니까 이제 주어 나와야지 싶어가지고 여기를 Bing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어. 아,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 얘가 만약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 빙이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지. 근데 뒤에 봐봐. 동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동사 자리다. 주어가 없는데요. 명령문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기가 본동사 자리인데 준동사 빙 내놓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가 진짜 본동사 자리요. 명령문이라서 주어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찾으려면 이런 예시들을 찾아보려면 인식해라, 인지해라. 뭘? Conservative and liberal perspectives. Perspective는 견해지. 그러니까 진보적인 견해, 그리고 보수적인 견해. 아, 근데 on은 뭐에 관한이야? 무엇에 관한? Current issues.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슈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떤 쟁점들, 그런 이슈들에 관한, 뭐 예를 들어 지금 A라는 사안이 있다 치자. 지금 뭐 현안 중에서, 지금 요즘 시사에서 A라는 사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진보 쪽의 견해는 예를 들어 이것은 국익에 이로와요, 뭐 이걸 수도 있고, 보수 쪽은 이 똑같은 사안인데 아 그거는 우리 국익에 해로와요,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두 가지 진보적인 혹은 보수적인 이 사람들의 주장, 이 사람들의 견해. 이둘 다를 다좀 알아놔라. 그래야지 이제 이 기사를 읽다가도 이 기사에는 요게 빠졌네 혹은 요게 빠졌네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잖아. 자, 그래서 마지막에도 또 C
알아봐라 이런다. 그럼 C 뒤에 나오는 요 if는 만약이 아니겠죠. 왜냐면 C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명사절 이끄는 if는 뭐랑 똑같냐? whether 하는 거랑 똑같잖아. 뭐뭐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봐라 이 말인 거지. 자, both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어, 이거 나왔다. 아까 전에 네가 했던 A, B 둘 다는 이거다, 그치? both A and B. 어, 그러니까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진보적인 관점 이 둘 다가 are included 포함되어 있는지 수동태로 써야 되겠다, 그치? 어디에 in stories 그 기사들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지. 근데 뭐에 대한 오는 뭐에 대한이죠. A particular event or policy.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또는 정책에 대해서 특정한 사건이나 정책에 관해서 이게 보수의 관점도 담겨 있고 진보적인 관점도 담겨 있고 이 둘 다가 담겨 있는지 어떤지를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알아봐라. 그러면 알 수 있어야. 얘들아 이 글을 읽고 만약에 문제에 왜 이 글의 주제를 찾아라 이랬는데 보기 중에 편향된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이냐? 그까지 가면 안 된대. 이 글에서는 지금 기사가 편향되면 안 되지. 기자는 뭐 중립을 지켜야 돼. 이런 주장 없어. 알겠니? 이 글은 단지 뭐 얘기하는 거야? 그냥 뉴스 기사는 생략을 통해서 이렇게 편향성 띌 수도 있다야. 막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기자의 본분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는 없었다.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됐니? 그냥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뿐이야. 뉴스 기사에는 뭔가를 좀 빼버리는 방법으로 편향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였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practice 2로 연결을 해보자. 자, perhaps 아마도 어쩌면 the hardest thing이면 이거 제일 어려운 것이잖아, 그치? 가장 어려운 것 그러는데 for students to realize. 자, 우리 요거는 for students는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앞에 for 머시기 우리 이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realize를 누가 한다고? 학생들이 realize 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 요렇게 돼야 되겠네. 학생들이 깨닫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근데 학생들이 깨닫는다 그랬는데 어봐, 뭐에 관해서 깨닫는 거? The college application essay. 대학교 지원 에세이. 뭐 자소서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소개서 이런 거 있잖아, 대학 들어갈 때. 그런 거 써야 되는. 자, 그래서 대학교 지원 에세이에 관해서 학생들이 깨닫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이 것이 지금 주어인 건 알겠죠? 것은, 그러니까 동사는 is, 바로 대절입니다. thing이 단수가 주어라서 is 쓴 거. 자, 바로 대절입니다. It is not their life story in 500 words or less. 그것은 그들의 life story가 아니다 라는 점이래. 여기서 is는 가주어 같은 거 아니에요. 요 is는 뭐게? 요게 가리키는 게 있는데 여기서 is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아, 이거 왜 못 찾아. 앞에 나온 것 중에서 it이라고 지칭할 만한 거 이거밖에 더 있냐? 이거잖아. 자소서요. 대학교 입학 지원 에세이요. 그냥 자소서라고 그렇게 쌤이. 그 자소서라는 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토리가 아니야. In 500 words. 그러니까 한 500단어 이하로 된 그들의 자소서. 왜냐면 자소서 쓸 때 요 내용을 뭐 500자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실제로. 당신이 뭐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500자 이하로 서술하시오. 왜 이렇게 자소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그 500단어 이하의 너의 뭐 스토리 라이프 이것이 아니다라는 점. 이거를 학생들이 깨닫기에 제일 힘든 점. 왜냐면 모든 자기 이야기 막 거기다 다 담으려 그러거든.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사실은 자소서는 그런 라이프 스토리를 다 담는 게 아니다. 뭐 글의 주제 나왔네, 그치? 자, in my experience, 내 경험상, 나의 경험으로 보자면 students, 학생들은 try to, try 뒤에 to 부정사를 썼으니까 우리 이거는 노력하다, 애쓰다 이렇게 해석하죠. 학생들은 give 하려고 노력한대. A complete picture, complete는 완전한, 완벽한이잖아. 완전한 그림을, 근데 무엇에 대한 그림이요?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 또 where they've come from,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and 그리고 또 what they want to do,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물결 표시들의 완전한 그림, 완벽한 그림, 이거를 다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더라. 자소서에 이걸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 All in a few hundred words. 이 모든 것을요. 그것도 겨우 수백 단어로, a few hundred words로, 겨우 수백 단어로 이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더라. 내 경험상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아마 그런 입시 같은 거 이렇게 사정관 이런 사람이었나 봐, 그치? 대학 입시 에세이를 보고 뭐 골라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지. 자, while.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 하는 반면, 뭐뭐를 하지만 같은 그런 뜻도 있어, 도우처럼. while, 어떤 admission committee, admission committee는 그러니까 그런 입학위원회, 그러니까 입학심사위원회, 우리로 치면 입학사정관 이런 사람들, 그런 입학위원회들, 그 어떤 입학위원회도 would like, want죠, 원하겠지만 뭐 하기를, to have the flexibility and time, 이거를 가지기를, 이게 뭐지? 유연성과 시간이죠. flexibility는 유연성이고 time은 시간인데, 근데 뭐 할? 뒤에 to 부정사가 요 앞에 명사들 꾸미네. to read, 읽을 유연성과 시간. 뭘 읽을? complete histories of each and every student. 각각의 그리고 모든 학생, each and every는 중요한 건 항상 단수 취급이라는 거. 그래서 student 단수로 썼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의 그 완전한 히스토리를, 그래 물론 다 읽어보기를,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나 시간, 그런 거 가지기를 원하겠지만, would like, want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 가진다 얘도 목적으로는 물론 그런 거 있으면 좋겠지. 왜냐면 꼼꼼하게 다 그래 모든 이야기를 읽어보고 이 학생은 그래 받아줘야겠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이야 여기까지가 while 절이었어. 물론 그런 거 있기를 원하겠지만, 근데 the simple truth is, 심플한 진실은 바로 뒤에 내용이야 이런다. 진실은 이런 내용이래. There is not enough time. There is는 뭐가 있다는데, not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다 라는 것이야. 그게 심플한 진실이야. 간단한 사실은 충분한 시간이 없다 라는 것이야. 자, 그래서 students must understand, 학생들은 이해해야 돼. 뭘? 대절을 이해해야 돼. The college essay는, 요게 대절의 주어네. 즉 대학 입학 essay는, 즉 자소서는, is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이야,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러는데, 뭐 할? 원래 to 부정사가 뒤에서 꾸미잖아, 그치? know를 할 가장 좋은 방법,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래. 근데 그 앞에 있는, 그러면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 much이기는 우리 알잖아,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들이 땡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랬는데, 뭐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래? something을 알 수 있는. about them에서 them은 학생들이겠다, 그치?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즉 학생들에 관한 something을 입학사정관들이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 그 자소서야. But, 하지만 it cannot be the vehicle. 그것이 vehicle, 여기서는 탈 것 말고 수단이란 뜻이 있어. 이거 알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니야 그랬는데, 뭘 알 수 있는? everything about them.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니야. 이 everything은 위에 적힌 something하고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게 자소서가 아니라 그 학생에 관한 something, 어떤 특정한 부분, 그런 something을 알려주는 그게 이제 자소서다 이 말인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 글은 뭐냐? 대학 지원 자소서, 즉 대학 지원 에세이를 작성할 땐 어떻게 하라고? 다 자기에게 다 담으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래, 모든 걸 다 담으려 하지 말고 everything을 담지 말고 something을 담아라. 됐냐? 특정한 어떤 것, 거기서 필요한, 그지?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something을 담으려고 애써라. 그래, 대학 자소서 쓰는 방법이네. 실질적으로 너희들한테도 필요한 이야기야. 그치? 대학 갈 때 써야 되고. 아유, 그러네. 고등학교 갈 때는 참 이번에 쓴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되게 참고를 했었단다. 자, practice 3 봅시다. 힘내라, 힘. 자, a series of는 1년의 이 말이지. 한 시리즈의, 그치? 1년의 연구들이 지금 주어야. 근데 뒤에 conducted 동사 아닌 거 알아야 될 텐데, PP꼴인 거 알겠냐? 왜냐면 conducted 목적어가 뒤에 없잖아. 바로 at이라고 전치사 바로 나오니까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할까? 수행된 이래야지. 컨덕트 된 해서 앞에 있는 연구 꿈이자. 이 대학교에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이 주어고요. 동사는 여기 있는 focused on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얘가 동사야, 그치? 이 연구들은 어디에 초점 맞췄냐 하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더니 뒤에 high in mindfulness 형용사가 막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꾸미기도 하나요? 형용사 구일 때. 형용사도 뒤에 뭔가 이렇게 단어 달고 있는 형용사 구일 때는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요.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high in mindfulness. mindfulness가 지금 여기서 이제 주요 핵심 단어거든. 마음 챙김, 마음 씀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에 있어서 엄청 high, 높은.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연구를 했었나 봐. 여기서 that is 하는 거는 즉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에 되게 열심인 사람들이라 하면 즉 이런 사람들이요 이 말이야. Those who 하면 those는 people이죠. 즉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 관계되면서 who가 또 꿈이지. 그러니까 후 뒤에도 are 쓴 것도 좀 봐야 되겠고 be prone to 하는 거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같은 거야.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be mindfully attentive. 그러니까 되게 신경 써서 마음 써서 유념하여서 attentive한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이 말이야. Be attentive to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야. 근데 그것도 되게 mindfully하게 즉 되게 막 좀 유념해서 신경 써서 마음 써서 이 말이지. 되게 유념하여서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요. 어디에? 어디에 기울이고? To the here and now 여기에. The here and now에다가 the를 붙였으니까 이거 명사처럼 쓴 거야. 이게 뭐냐? 여기. 그리고 바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이 말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 지금 현재에 굉장히 유념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and 그리고 또 예리하게 날카롭게 aware도 하는 그런 사람들. aware 뭐더라? 뭐를 아는, 인지하는, 아까도 나왔잖아. Be aware of라고 명령문으로도 나왔었는데 앞에 그래서 알아둬라. Aware of는 뭐를 인지하는, 인식하는, 아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attentive도 하고 aware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네. 이거 두 개 연결하는 end였어. 자 그럼 aware of 뭐를 잘 인식하는, 인지하는 그들의 surroundings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라는 surrounding은 그래서 환경, 주변 환경 이 말이잖아. The here and now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어, 그렇지? 같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 그리고 이제 그들의 환경,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좀 이렇게 주의 기울이고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인드풀리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지? 여기 있는 요 people이 바로 요 those들이야. 바로 즉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어떤 연구를 했다는 거야. 됐지? 자, 연구 결과 이제 나오겠지 뭐. 자, it turns out. turn out은 뭐뭐인 것이 드러나다 이 말이거든. 대절의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런 거야. such individuals, 그러한 개인들은, 그러한 개인들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 그지? 마음 챙김하는 그 사람들, 그걸 이제 그러한 개인들이라고 했어. 자, 그 사람들은 are models, 모델입니다 그랬는데 flourishing and positive mental health의 모형이래. flourishing 하는 거는 풍요롭고 뭐 이런 거거든. 풍성하고 뭐 왕성하고 뭐 이런 거고 또 positive는 긍정적인이잖아. 그러니까 왕성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멘탈 헬스, 그러니까 정신 건강 이런 것의 모델들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례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마음 챙김 하면은 멘탈 건강이 좋다 지금 그 얘긴 거 알겠지? 뒤에도 보자. 반전 없으면 그런 얘기지 뭐. 자, relative to 하는 거는 뭐뭐와 비교하여. 자, 누구와 비교하냐? Average person은 이건 뭐야? 평균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람과 비교하여 그들은 아까 말했던 마음 챙김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우리 be likely to 많이 봤지요. 뭐 하는 경향 있다, 뭐 할 가능성 있다, 뭐 할 것 같다. 근데 more까지 붙었으니까 그럴 가능성 더 높다는 거야. 어떨 가능성?
be happy, optimistic, self-confident, and satisfied. 이런 거는 뜻 잘 몰라도 그냥 너희가 보기에 아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어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 그치? 이거 다 좋은 거다. 그치? 그러니까 막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자기 확신도 많고 satisfied with 뭐에 만족하고 그들의 삶에 만족하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야. 근데 end 하더니 여기는 less인데요. 어 요거는 뭐 연결하겠냐? 딱 봐도 앞에 more likely 하고 얘는 근데 less likely to니까 이럴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는 거지. 더 적다는 거지. 뭐 할 가능성. 그럼 뒤에는 좋은 거 나올까? 나쁜 거 나올까? 나쁜 거는 가능성이 더 떨어져야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잘 몰라도 저 노란색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depressed 하고 angry 하고 anxiety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뜻 다 몰라도 돼. 그냥 아 노란색은 좋은 거, 초록색은 다 좀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이러면 되지. 그래. 그러니까 마음 챙김 잘하는 저 사람들, 쌤이 계속 갈색으로 표시를 했던 저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이고 좋을 가능성은 더 크고 저런 부정적인 가능성은 더 떨어지고 됐지? 좋은 거네. 자, furthermore, 게다가 이제 또 덧붙인다. 게다가 people, 또 사람들은 그러더니 또 바로 who가 설명이 어떤 사람들이요? Who are habitually mindful.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mindful을 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이렇게 마음 챙김 이거 하는 사람들. Of their current experiences. 그러니까 자신들의 현재 경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더 이렇게 마인드풀한 이 사람들이 지금 주어고요. 그러니까 동사는 저기 뒤에 are이라고 복수형으로 썼네. 주어 동사 항상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좀 잘 찾자. 자, 그들의 현재 경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마인드풀하는 그런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또 나왔네. Be likely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 할 가능성이 있다인데 역시 그럴 가능성 더 크대. 뭐 할 가능성? Experience 할 가능성, 경험할 가능성이요. Frequent하고 intense한 그런 positive emotions를. Frequent는 빈번한, 잦은 이 말이지. 자주, 빈번하고 또 intense는 강렬한 거지. 빈번하고도 강렬한 그런 긍정적 감정. 어우, 그거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커진대. 이것뿐만이 아니야.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여기에 to 부정사 그리고 여기 to 부정사 하더니 and 하고 마지막 to 부정사 이 세 개의 to 부정사는 다 어디 걸려 있어? Be likely to 하는 그 to에 걸려 있어. 이 to 부정사 할 가능성 더 크다. 저 to 부정사 할 가능성 더 크다. 그 to 부정사가 이렇게 세 개 나온 거지. 그럼 두 번째 to 부정사 볼까? Be likely to에 걸려 있는 또 to니까 feel 느낄 가능성도 더 크대. self-sufficient and competent 한 요런 감정이요? 이게 어떤 감정이지? 우리 모르긴 몰라도 이거 좋은 거요 인건 알겠지 그지? 마음 챙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거 긍정적인 이런 경험할 가능성 더 커야지. 자족적인 거야. 자기 만족적인 이 말이니까 self-sufficient. competent도 유능한 경쟁력 있는 이 말이거든. 난 괜찮은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나 만족스러워. 이런 감정을 느낄 가능성도 더 커지고 또 have a positive social relationship. 이게 다 지금 긍정적인 거지. 그지? 이런 긍정적인 감정 이것도 다 좋은 거. 여기서 노란색 했다. 또 positive한 사회적 어떤 관계, 즉 인간관계도 되게 긍정적으로 맺고 다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거 해석할 때도 반복되는 걸 찾아라 라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드러나는 거는 아 이거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좋은 거 나쁜 거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도 좋아. 어쨌든 마음 챙김 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에도 다 플러스네. 인간관계도 좋고 자기 만족감도 높고 플러스 이런 거네. 또 봐. while 반면에 나오잖아. 뭐인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이 도우즈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Who are not usually mindful. 여기서 또 딱 잘라줘야지. 그러니까 보통 마인드풀을 좀 안 하는 사람들 반대다 그치? 이런 사람들은 보고를 한대. 뭘? More illness. 아 이건 또 뭐야? 초록색 나쁜 거. 더 많은 질병들이나 또는 신체적인 이런 증상들 두통이 있어요. 뭐 어디가 뭐 이렇게 뻐근하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식의 증상들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반면 됐죠? 그래서 뭐 이거의 그냥 주제는 마음 챙김 이거는 멘탈 헬스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주제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 "힘을 내요" 프랙티스 4까지 하고 유닛 1이 끝이네. 자, 아직 시간.
시간이 많이 남았어, 형이야. 많이 안 남는데요. 자, 봐라. 자. 시작을 inspired라는 PP로 시작하고 있어. inspire 뭐 하는 거야? 몰라요? 영감을 주다. 아, 그게 inspire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 PP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분사구문인데 왜 PP로 시작했나요? 앞에 사실 이제 빙이 생략된 이런 분사구문들은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이었던 거지. 영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주어가 영감을 받았다는 뜻이야. 주어가 누구길래? 주어는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미국 그 마이클 펠프스 얘가 주어네. 그치? 그러니까 마이클 펠프스가 영감을 받았다는 건데 after 뭐 한 후에 영감을 받았대? competing 한 후에 compete 뭐 하는 거지? 경쟁하는 거잖아. 경쟁을 한 후에 아 물론 after 전치사라서 동명사로 썼어요 이렇게 봐도 되고 after 접속사라서 주어랑 날리고 이거 분사구문 ing예요 이렇게 봐도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after 뒤에는 competing으로 밖에 올 수가 없겠네. 전치사든 접속사든 하여튼 경쟁을 한 후에인데 alongside는 누구와 함께거든? 누구랑 경쟁을 했대? The world's best swimmers. 와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들과 근데 as a, 아, 누구로서 경쟁을 했다 얘는? 15-year-old로서 그러니까 15세 소년으로서 이 말이지 15세짜리로서 이렇게 쟁쟁한 세계 최고의 스위머들과 함께 경쟁을 어디서? 시드니 올림픽에서 그렇게 경쟁을 한 후에 inspired 되어서 이게 잔뜩 고무된 inspire이 고무시키다 영감을 주다 바람 확 집어넣는 거야 어떤 마음 확 들게 만드는 게 inspire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잔뜩 이렇게 고무된 마이클 펠프스가 됐니? 되게 유명한 수영 선수인데 들어봤어? 아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유명한 거의 뭐 전 세계 수영계를 다 씹어먹었던. 자 그래서 미국인 이 마이클 펠프스가 셋아웃했습니다. 뭐 착수했다 뭘 시작했다 이런 거야. 근데 in earnest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 진심으로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착수했어요. To be the best all around swimmer. 뭐가 되기로 착수, 뭐 되는 것에 착수. 최고의 all around swimmer. All around는 그러니까 만능이야. All around는. 그러니까 최고의 만능 스위머 되는 것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지요. 4 years later. 4년 후에 어디서? Athens 여기가 아테네야. 너희는 모르겠지만 그 시드니 올림픽이 있고 그 다음 올림픽이 아테네 올림픽이었거든. 너희는 안 태어났나? 2000년, 2004년. 맞네. 2000년이 시드니고 2004년이 아테네 올림픽, 2008년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 그때는 이제 너희가 태어났네. 자, 그래서 이때만 해도 15살 처음에 시드니 올림픽 때는 2000년이라서 얘는 15살 완전 어린 꼬꼬마 그냥 나가서 우와 저 선수들 대단해 이러고 그때는 이제 되게 잔뜩 고무되고 영감을 받아서 4년 후 집중해라 2004년 이제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얘도 이제 만능 스위머가 최고의 만능 스위머가 되는 일에 착수를 했다는 거지 자 to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말이지 여기서 to는 이제 하기 위해 라는 거고 get 뒤에 이렇게 부사가 올 때 get은 도착하다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해 이런 뜻인 거지. 그는 didn't stay in the pool 2.5 hours every day. 매일 2.5 hours면 2시간 반이다. 그렇지? 매일 2시간 반씩 이렇게 풀장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And double that. 그것의 더블, 두 배로 있었다는 거야. 언제는요? 월, 수, 금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2시간씩 2시간씩 막 매일매일 했는데 월수금에는 2시간 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더블로 막 5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지. Just to become good. 아, 단지 굿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자, he didn't do it.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Because 뭐 때문에 it was a great exercise. 그것이 훌륭한 연습 혹은 뭐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고요. He did it.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He had a specific goal to become the best in the world. 그가 특정한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목표요? 되고자 하는 목표지. The best in the world.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세계 최고가 되려는 그런 구체적인 specific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 뭘 했다는 거야?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이러는데
이거요, 윈 문장이요. 막 그거의 두 배나 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연습을 하고 했던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했던 거. 그가 월수금에는 2시간 반에 더블로 있었고 나머지는 또 2시간 반에 있었고 그렇게 했던 거. 지금 앞 문장 내용. 그걸 했던 이유는 그저 그것이 훌륭한 연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great exercise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했대. 자, 그리고 the eight medals. 그 8개의 메달들이 주어겠지. 근데 그 뒤에 또 day라는 주어가 또 나오면 너희는 이제 뭐할 거야? 이제 관로를 딱 쳐줘야지 알아서, 그지? 그래서 앞에 있는 메달을 꾸미자고. 무슨 메달? They hung around his neck in Athens. 그의 목에 걸려 있는 메달들이야.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그의 목에 걸려 있던 메달들인데 아직 안 끝난 게. 그런데 참고로 그 중에 6개 of them, 그것들 중에 6개는 골드 금메달인 거지. 그러니까 8개의 메달을 한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8개나 땄어. 근데 그 중에 6개는 금메달. 대단하지 않냐? 올림픽 한번 나와서 금메달을 6개 땄다니까. 그래서 펠프스 되게, 그게 왜 가능하냐면 100m도 나가고 200m도 나가고 400m 나가고 배영 나가고 그런 거 있잖아. 종목이 다양하잖아. 근데 거기 다 나가고 이걸 다딴 거지. 자, 그래서 이 메달들이 어쨌든 주어져. 요까지는 관로를 쳐서 이 메달 꾸밀게. 그 메달들이 주어니까 이봐라, 동사는 복수형으로 reflect, 반영합니다 이거잖아. 그 8개의 메달들이 반영합니다 뭘? That commitment를, 그 헌신을. commitment는 헌신, 전념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뭐 이런 대사를 하네. I think, 내 생각에, 나는 대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다.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근데 그 뒤에 as long as는 얘가 접속사로 쓰였죠. 뭐만큼 길다라는 뜻 아니죠. 접속사 as long as는 뭐더라? 뭐뭐를 하는 한, 그러니까 뭐뭐를 하기만 한다면 같은 그런 조건 나타내는 접속사다. 뭐 하는 한, you put your mind to it.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마인드를 어디에다가 put 한다면, 그것에다가 put 한다면 그것이 everything이겠지, 그치? 만약에,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그것에게 다 쏟아붓기만 한다면, 그것을 하는 한,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And, 그리고 you put the work and time into it. 여기까지 다 하구나. 이게 다 as long as 절이다, 그치?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거기에다 다 쏟아붓고, 그리고 또 네가 put the work, 그 노력과 시간을 또 into it, 그것 안에다가 다 투여를 한다면, put A to B 또는 put A into B 뭐다 똑같은 표현이다, 그지?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거기에 다 쏟고 또 너의 노력과 시간을 또 거기에 다 쏟아붓는 한, 쏟아붓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은 다 가능할 거라고 난 생각해요. 펠프스가 이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그냥 이제 펠프스가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 하는 이야기였어. 됐나요?